자, 반갑습니다. 훈입니다. 이번 제품은 아식스의 DS Lite X Fly 4 Japan. 사이즈는 255 사이즈입니다. 와, 이 제품 신자마자 느껴지는 거는 진짜 끝내주기 잘 만들었다입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신고 있는데, 신고 있을 때 피팅감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발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다. 하나 이제 신으면서 단지 흠이라는 거는 이 뒤꿈치에 이 스터드의 길이가 좀 길게 느껴지는 부분이 단점이에요. 천연잔디 사용하신다면 이건 단점이 될 수가 없고 그냥 뭐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. 근데 인조잔디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좀 느껴지는 높이감 자체가 발 전체를 좀 뒤축이 많이 높게 올려준다는 느낌. 그 대신에 이 앞쪽에 스터드 부분의 배열에 대한 것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축구화에서 보시다시피 그 재팬이란 이름을 달고 있고 일본에 생산이 돼서 나온 제품이고요. 어퍼부터 천천히 좀 보자면 앞에 캥거루 가죽을 써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캥거루의 그 퀄리티 자체가 엄청 극상으로 막 엄청나게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느낌은 아닙니다. 그래서 여기 천연 가죽이라는 느낌을 잘 알겠고 신었을 때도 그 발에 있는 여기에 대한 느낌들이 잘 발가락에 느껴지고 있다. 근데 지금 250을 신었는데 발이 앞에가 이 정도 남아요. 근데 나머지 여기 지금 사이드는 이쪽이 잘 맞아서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가 또 이렇게 남는 거 보면 항상 느끼는 건데 아식스하고 제 발 모양에서는 항상 여기 앞부분에 대한 쉐이프가 좀 모양이 제 발과는 좀 안 맞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걸 심하게 느꼈던 게 아크로스 그 제품을 신었을 때는 거의 라스트 쪽 이 앞쪽이랑 이 지금 생긴 이 성형되어 있는 발 쪽이랑 안 맞아가지고 신으면서도 착화감 자체가 별로 좋지가 않아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었을 때 참 끝내주네요. 피팅감이.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여기 안 맞는 느낌은 있다. 그리고 신발끈의 이 구멍과 어퍼에 대한 부분에서 샤프를 하고 있는데 세밀하게 이 텅 자체에서 지금 구멍을 뽕뽕뽕뽕 이렇게 뚫어가지고 무게를 줄이기 위한 이런 세심한 그런 걸 했고 이 끈에 대한 교차로와 구멍수 그리고 항상 이 슈레이스 끈 구멍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튀어나온 거는 신발을 끈을 딱 묶었을 때 지금 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부리거나 할 때 이렇게 보시면 발등을 구부리거나 할 때 여기가 이렇게 이 틈틈이 이것들이 들리지 않게 왜냐면 이게 일자로 있으면 여기가 구부림할 때 들리거든요 공간이 그래서 이게 생기는 부분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처리인 것 같고 또 턱 보면서 이 끝에를 왜 나는 여기 이렇게 접히게 해놨나 했더니 이게 신으면서 턱이 그러니까 최소한 길이를 줄이고자 했는데 또 끈이 이 발목이나 이 발을 좀 이제 실질적으로 압박하거나 침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턱이를 맞춰줘야 되거든요. 근데 발목이 움직이는 가동 범위에 대해서 이거를 개입을 좀 덜하고 불편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해준 부분이 있네요.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제가 지금 움직일 때마다 발목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없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퍼 자체는 그 앞쪽 부분 캥거루를 썼고 뒤쪽에는 전체적으로 이 안쪽에 패딩이 지금 만져보이는 부분 잘 돼 있고 그리고 요 그 안감 자체의 그 소재도 스웨이드 타입과 같이 약간의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고 중간에 패딩은 생각보다 약간의 좀 두께감이 있는 패딩의 형태고 발을 인조피옥으로 물론 만들어졌고요 발을 감싸고 있을 때 착화감에 드는 느낌이 굉장히 좀 좋다 예. 네. 잘 잡아주는 느낌이다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합니다. 힐 카운터 쪽에 대한 외부형 힐 카운터를 썼는데 발 뒤꿈치하고 발 전체를 잡아줄 수 있게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는 여기 힐 카운터의 안쪽 이 부분이
이발 안쪽 부분과의 개입되는 마찰되는 부분이 좀 적다 면적이. 그래서 조금 이렇게 위에서 신어봤을 때내발 안쪽에 닿는 개입되는 부분이 적어서 여러 가지 플레이할 때좀 편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. 거의 그 어퍼나 가죽에 대한 이런 부분은 퍼펙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기대치만큼의 그런 앞쪽이 헹굴어가지고 뭐 엄청 유연하고 이 중간에 엄청 유연한 느낌이 아니라 잘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타입의 네오2, 미즈노 네오2 계열의 캥거루 가죽과 인조피역을 잘 섞어서 만든 좋은 축구화라는 생각이 들고, 아 진짜 아쉬운 게요 앞에까지는 아웃솔의 이뭐 안정감이 굉장히 좋거든요. 근데 뒤에 가면 살짝 높아지는 느낌 때문에 잔디가 인조 잔디에서 신었을 때그 착화감을 높이려면 그리고 사용의 그라운드를 선택하려면 좋은 잔디밖에 안 되겠구나라는 개인적 생각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만져봤을 때 처음에 가장 큰 느껴지는 장점은 가볍다. 예. 그 가볍다는 느낌 때문에 신었을 때도 약간의 뭔가 착화감 자체에서 플러스의 이미지를 저한테 더 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솔 같은 경우도 재밌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을 놓는 것 자체가 이 무게가 실리고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의 인솔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잘좀그 뭐라고 해야 되나? 구부러지고 이홈 때문에 마찰을 일으켜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그 민소리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역 특정적인 부분에 대한 패턴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, 구멍은 뭐말 그대로 경량화를 위한 거겠죠. 그리고 만약 뭐 땀이 난다고 하면 땀의 배출까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본 적으로 경량화라 생각하고요. 인솔 자체도 뭐 포론을 쓴것 같아서 약간 부드럽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DS 라이트가 엑스플로이 4가 제팬 버전을 제가 처음 본것 같은데, 실제로 신었을 때 착화감이나 이런 느낌이 기존에 제가 DS 엑스플로이 4 신었을 때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. 근데 뭔가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잘 설정이 돼 있고, 딴거 모르겠고 신발을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예.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미즈노 모렐리아 그 2의 시리즈 그 하이브리드 계열보다 좀더 그러니까 착화감 자체가 부드럽다기보단 가벼운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가볍고 굉장히 좀 세련되게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라 그런 부분에 약간 고급스러운 부분에 제품에 인상을 주는 느낌이긴 합니다. 그래서 하여간 퀄리티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축구하고 제가 볼 때는 A급, 보통 A, B, C라고 저는 간단하게 나누는데 A급 쪽 계열의 하이브리드 축구화 쪽으로 넣어도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